분자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븐. 틀에 흔들리자. 틀에 흔들리자. 한 개를 두 개로 나눠서요. 하나는 맹견보에 심고 하나는 과일과 포도로 지역에 심을 예정입니다. 이건 휴게로. 10. 안녕하세요. 드래버. 예, 잡아가래. 드래버 잘 생겼어. 잘 생겼어요. 아, 물이 풍부하니까 좋네. 이제 저 물들어 강까지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저기 수로에서 물을 가져오면 됩니다. 또 ça c'est petit. 너. Ça c'est bon pour votre éleveur. Ça, c'est petit. Ça c'est petit. 달려. 달려. 자. 들어와. 네, 엄마. 7. Okay. Regarde your mais d'abord, mais regardez mais. Your mais. Il y a pas rice. OK. Mettez 4 encore un peu. No problem. OK. Yeah.
6. Regarde mais, il y en a one rice, yo mais. Voilà, arrivé. OK. Là me connais bien. Expliquez. Ça, hein? Ici, après, il ne le divertit ç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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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bien. Ça, comme ça. Regardez, hein? Mais ici, ça, c'est bien. Et autre. Après, okay. Après aussi ça.오케이.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신품종의 종자, 그 세네갈 현지에 맞는 새로운 신품종의 종자를 심기 위하여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자 선별부터 하고요. 사실은 침종, 물에 담그는 걸 침종이라고 하거든요. 침종 소독의 과정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경험해 보니까 크게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곰팡이 병이 없어요. 우리가 종자 소독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곰팡이 병을 하나 없애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자에 있는 해충, 충을 없애는 거 두 가지인데 그래서 한국은 병을 없애는 약제를 하나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충을 없애는 약제를 또 하나 써서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종자 소독을 합니다. 제가 요 공익 방송이라서 상품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동안 종자 소독약을 물에 타서 그 속에다가 종자를 담궈 놓으면 충분히 소독이 되고요. 그 종자를 가지고 우리가 파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곰팡이 병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비싼 농약 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충도 여기는 지금 아주 조그만하게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방금 충이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신품종을 증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부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되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종자 간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여기 알리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알리오도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알리오가 잘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듣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섞이지 않는 거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섞이지만 않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코이카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코이카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코이카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코이카가 아니더라도 제가 혼자서 해보고 싶었어요. 혼자서 해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한국의 농진청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제가 품종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직접 분양을 받았고요. 그 품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품종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간 알리오가 벌써 아 세봉 그거면 충분하다. 혹시 모를 새라든가 짐승이 와서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오케이. 야, 역시 우리 알리오가 제 말 뜻을 바로 알아듣네요. 네, 예, 부활라. 좋습니다. 네.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비교해서 아주 날씨가 뭐 따뜻하다기보다는 덥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금방 싹이 틀 걸로 생각됩니다. 어, 샤봉. 아, 이 몇 대 문? 몇 대 하피 벤. 벤. 몇 대 벤? 알리오 샤봉. 알리오 트렌드레장. 아, 알리오. 어, 뭐 아주 안전하다. 훌륭해, 훌륭해.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어서 온도를 좀 높여서 발화를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요. 자, 여기가 우리가 논으로 사용할 지역입니다. 논입니다, 논. 예, 논으로 물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이쪽에 지금 평탄 작업을 했고요. 아, 좋습니다. 덤드롱하게 해놨네. 예, 이쪽으로 가면서 물을 관계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방금 우리 발라랑 운운해서 이쪽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은 바닥은 콘크리트하고 여기 벽을 이 정도로 벽을 이 정도로 높여서 물이 조금 더 원활하게 여기서 기역자로 꺾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발라. 무스타파 세보. 오늘 또 어김없이 아따야 타임입니다. 너 왔다. 인상이. 점심을 사러 왔습니다. 네, 식당에서는 이렇게 팔아요. 맥스 이제 아이자 나이다 나스 보고 오케이.